안녕하세요. YTV 1분 건강 제조 이은하 코치입니다. 오늘 배워볼 동작은 플랭크가 가지고 있는 코어 강화와 더불어 엉덩이와 아킬레스건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입니다. 몸 전체의 안정성과 통제력을 향상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플랭크 자세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네 발 자세에서 엎드린 자세의 플랭크 자세에서 시작을 하고요. 한 다리를 높이 올렸다가 다시 내려주시고, 다시 높이 올리셨다가 내려주시고요. 높이 올리셨다가 다시 내려주실 건데, 이 동작이 조금 이제 수월해지신다면 한쪽 다리를 세 번 정도 반복하신 후에 앞으로 가셨다가 제자리. 앞으로 가셨다가 제자리를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동작을 하시는데 손목이 너무 힘드시거나 플랭크 자세가 힘드시다면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려서 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 코어 운동 더 많이 되고요. 대신에 손목은 조금 편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리씩 가능한 만큼 올리셨다가 내리시고요. 이때 사람마다 나오는 각도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각도를 많이 올리겠다고 다리를 너무 높이 들어 올리시게 되면 이 골반이 이제 틀어지면서 그런 이제 그렇게 되시기 때문에 그대로 최대한 내가 수평하게 가능한 만큼 내가 몸통이 움직이지 않는 한에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숨을 내쉬고 올리셨다가 들이마시고 내리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허리가 떨어지시면 안 돼요. 그쵸? 복근 힘을 꽉 주시고 엉덩이 힘을 꽉 주시고 그렇죠? 요거 유지하신 상태로 한번 올려볼까요? 다리 한 천천히 몸통을 유지한 상태에서 올렸다 내리시고 그렇죠? 너무 내려가시면 안 되고 여긴 유지할게요. 반대쪽 다리 후 천천히 컨트롤 내리시고 그렇죠? 다시 반대쪽 셋 좋아요. 자, 다리 너무 많이 안 올리셔도 돼요. 많이 올린 순간 골반이 열리니까 반대쪽 다시 후. 후. 그렇죠. 마지막. 후. 나이스.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플랭크 만들어주실 거면은 엉덩이 많이 낮추시고 몸 옆에서 봤을 때 D자 나오셔야 돼요. 앞으로 몸 더 쭉. 아니요, 손은 움직이지 마세요. 손 뒤로 가시고 더 뒤로. 그렇죠. 앞으로 쭉 내밀어주세요. 그렇죠. 어깨 바로 위에 손목. 엉덩이 힘 꽉 조여보세요. 그렇죠. 지금 딱 좋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정이에요. 이제 다리만 살짝만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시고 5cm만 띄워보신다는 느낌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렇죠. 후, 그렇죠. 엉덩이 힘 잘 들어가요. 후 내쉬고 다시 내쉬면서 올리고 거기까지만 좀 들어올려도 괜찮습니다. 골반이 틀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다시 후. 좋아요. 마시고 후. 그렇죠. 다시 내쉬면서 올리고 들이마시면서 내릴게요. 좀 천천히 가볼까요? 네 개만 더 해볼게요. 너무 잘하시는데? 오, 지금처럼. 너무 좋아요. 그렇죠. 세 개. 후. 좋아요. 코어도 지금 너무 잘 잡혀 있고 좋습니다. 후. 그렇죠. 마지막 하나. 후. 굿. 진짜 잘하셨어요. 퍼펙트. 플랭크 준비. 자, 준비 시작. 업, 내리고, 업. 내리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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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